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스페인의 음악 시상식에서 무려 6개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현지 매체들이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월 6일 스페인의 현지 매체들은 2021톱50 뮤직 어워즈의 수상자로 선정된 아티스트들 명단을 긴급 보도하였는데요. 톱50 뮤직 어워즈는 스페인의 음악 전문 사이트 톱50 오피셜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온라인 음악 수상식입니다. 톱50 오피셜은 스페인은 물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 수십여 개 국가의 수억 명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전문 사이트인데요. 지금까지 톱50 뮤직 어워즈에서 비욘세, 아델, 마룬5, 에드시런, 테일러 스위프트, 니키 미나즈 등 최고의 가수들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5일 발표된 2021톱50 뮤직 어워즈 후보자 명단에서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팝 가수, 베스트 그룹, 베스트 앨범, 베스트 송, 베스트 뮤직비디오, 최고의 팬덤 등총 6개 부문이 후보로 선정되어 스페인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6월 6일 스페인 현지 매체들은 2021톱50 뮤직 어워즈의 수상자로 선정된 아티스트의 명단을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톱50 뮤직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오른 6개 부문 모두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그룹, 베스트 송, 베스트 팝 가수, 베스트 앨범, 베스트 뮤비, 최고 팬덤 등 6개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6개 부문을 수상함으로써 방탄소년단은 2021 톱50 뮤직 어워즈에서 최다 부문을 수상한 아티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스페인의 톱50 뮤직 어워즈에서 6개 부문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에 유럽의 수많은 BTS 팬들이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구였습니다.